네, 새해 첫 이상로 전문가와 함께 새빨간 투자 만나보도록 할게요. MT&NT 이상로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로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 새해 복 많이 1월에 좀 받으십시오. 기대감 가지고 출발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상로 전문가가 연말에 얘기했던 종목들의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월 24일에 시노펙스와 12월 26일에 얘기했던 녹십자세 한독이 10%가량의 수익이 나고 있네요. 네, 뭐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일단 우리가 기대를 뭐 잔뜩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은 그렇게 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2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단 뭐 전일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49.7을 기록하면서 그 모습 자체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 미국 장에서도 조금 나타나면서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도 불구하고 강보합권에 그쳤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지금 현재 큰 폭의 하락세를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 자체가 국내 증시에 또 이렇게 하락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한번 같이 보시면 결국에는 이 바닥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반등 탄력을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이 반등 탄력이 상당히 약하고 나타나고 있고 이 지수를 다시 한번 더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반등이 절실합니다, 사실. 근데 그 삼성전자가 지금 상당히 비실비실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반등이 부족한 부분. 결국에는 이런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제조업이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소비자들이 컨슈머들이 많이 써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복합적인 악재가 지금 이런 경기 민감주에 대한 부진한 모습이 지수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힘에 부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 시장은 여기에서 뭐 크게 한번더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조금 더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비실비실하게 되면 2000포인트도 또 깨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내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는 항상 현금, 일종의 캐시를 꼭 어느 정도는 챙기면서 지금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금 반등 탄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죠. 여러 번의 지금 바닥 권력을 지금 다지고 있는데, 자, 여러 번의 이런 바닥을 다지면 결국에는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염두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의 분위기도 개별주 안에서도 또그 안에 또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그만큼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그런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지난 시간 했던 종목부터 AS하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 자, 일단 지난 시간 했던 종목군이 시노펙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노펙스를 24일 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 24일이면 여기죠. 땡바닥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 여기서 이제 반등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 실제적으로 이제 이 시노펙스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소차 안에서도, 이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지금 전해질 막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실적은 흑자를 지금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적에 대해서 부각을 나타내거나 그런 종목군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위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돌아서는 이런 과정적인 부분을 본다면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약 지금 5.7% 정도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 자리에서는 충분히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좀더 홀딩하시면서 시세에 대한 극대화를 추가해보는 전략,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6일에 했던 종목이 녹십자세라고 한독이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독 같은 경우에 이제 전일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관련해서 다시 한번 더6% 급등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한9.9%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26일이면 여기거든요. 바닥에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
자, 그런데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제로 노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우리가 지금 트렌드를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지는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번 상승하고 한번 빠지고 다시 한번 상승하고 한번 빠지고 이런 부분 자체 반복되는데 이걸 무작정 주구장창 여기서 JP모건 헬스케어가 다음 주에 있으니까 무조건 갈 거야. 그리고 판단한 것 자체는 상당히 지금 시대에는 조금 뒤떨어진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호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제로 노출로 봐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또다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돌아설 수 있는 이런 눌림목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더 매수에 대한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급에 대한 부분은 뭐 기간에 대한 수급을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맞고 이런 기업들은 꾸준한 뭐랄까요. 호재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뭐 성장 호르몬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녹십 자셀인데, 자, 마찬가지로 전일 바이오주들이 올라오면서 이것도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모습인데, 뭐 오늘의 이런 거는 이제 그냥 귀여운 조정 구간이라 조금 판단하시는 게 맞겠고요.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고 돌아설 때 그 타이밍을 조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일단은 조금 빠져있는 종목군 위주로 제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투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투어라는 종목군은 아시다시피 앞서서 지금 12만 8천 원 고가 권역을 찍고 난 다음에 하락할 때 가장 큰 이유가 경기가 부진하다, 여행객 수가 크게 줄었다, 뭐 실적이 부진하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악재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빠졌거든요. 지금 한 60% 가까이 빠지고 난 다음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유가에 대해서 연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출국자 수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련이 많이 됩니다. 출국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행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수요 자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으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는 제가 볼 때 선반영이 됐다고 판단해요. 선반영이 됐고 지금 바닥 권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지금 기간이 지금 매수를 할 때마다 종목권이 상당히 들썩들썩거리거든요. 양봉을 형성시킬 때마다 지금 기간이 이렇게 매수를 보여주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뽑아낼 때 기간의 매수세가 조금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하나투어에 대한 주가도 반등에 대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다라고 판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투어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같이 보실 종목 유진로봇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업의 대표이사가 사실 우리가 코스닥 협회 회장까지 한 정도로 상당히 뭐 이력적인 부분이 남다른 대표이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조금은 뭐랄까요 뒤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지금 로봇 산업 관련해서 지금 정부 정책이 많이 안 들어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지금은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거든요. 기업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은 이런 바닥 권역에서는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더 충분히 추가적인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그 이유는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돌고 있어요. 결국 바닥에서 거래량이 돈다는 것은 매도도 많이 하지만 매수도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많은 체결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 3,500원, 3,600원 자리는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자리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겠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길 바라겠고 주봉을 보시면 고가 권역에 대해서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투어, 그리고 두 번째 유진로봇 말씀드렸는데 시장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조절을 필수적으로 하시면서 조금은 지금은 가격적인 메리트로 접근하는 전략이 가장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의 예, 무료 강연회 있잖아요. 저희 새해 첫 강연회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1월 12일 날 노원구민회관 강의실에서 제가 강연을 하는데요. 중기화 6번 출근 오시면 되고, 오시면 이제 2019년 미리 보는 핵심 테마 그리고 기업 공개까지 함께 해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 함께 나누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구간이지만 1월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전문가님 한 해도 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